힘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락입니다. 뱀 껍질처럼 보이는데 까서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까는 방법은 비틀어서 까면 잘 까집니다. 속살이 하얗게 되어 있어서 맛있습니다. 파파야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면 속에는 씨가 있습니다. 원래 나무에 매달려 있는 파파야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원숭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처럼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포멜로입니다. 귤처럼 약간 씁니다. 그리고 색깔도 있고 맛은 귤보다는 신 편입니다. 망고입니다. 잘 익었죠? 그렇게 익은 것도 이렇게 잘라보면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망고 까는 거는 이렇게 십자로 까서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보이지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잘 익어 있습니다. 애플 망고 형태입니다. 망고 스틴입니다. 약간 마늘처럼 생겼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바나나 모습입니다. 다음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열대지방에서도 많이 나는데 여성들이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이렇게 열매는 잘라서 보면 열매 속에 육과를 먹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 음료로 요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세로라입니다. 용과입니다. 코코넛입니다. 파인애플입니다. 그라비올라입니다. 이렇게 까서 보면 속에 속살이 맛있습니다. 과일의 여왕 두리안입니다. 껍질은 가시가 많아서 다루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잘 잘라보면 속에 이렇게 빵처럼 맛있는 게 들어있고 어떤 분은 냄새가 많이 나서 싫어하는 분이 있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입니다. 두리안은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찾는 그런 아주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리안을 깔 때 별로 조심해서 잘 잘라야 됩니다. 람프단입니다. 열대에서 특이하게 먹어볼 수 있는 과일인데요. 롱안입니다. 이것도 포도 까면 포도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리치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익습니다. 다시 롱안이 나오네요. 마랑입니다. 잭플루처럼 생겼고요. 맛도 비슷합니다. 패션 플루시입니다. 약간 신맛이 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아, 과일 중에 엄청 큰 잭플루시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볼 때는 특이했습니다. 나무에 저렇게 무슨 동물들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크기도 30cm, 50cm 이렇게 됩니다. 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속살을 이렇게 도려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아바입니다. 우리 주스로 짜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빨간 구아바 속살이 맛있죠? 그라비올라입니다. 아주 비싼 과일입니다. 단맛이 좋습니다. 다양한 열대과일입니다. 패션 프루시고요. 이렇게 동남아 가면 한꺼번에 황물경의 과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름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안이 보이고요. 마야, 람프탄, 떼모야, 슈거 애플이라고도 하죠. 애플망고, 패션프루츠, 파파야, 용과, 오크라, 두리안, 람프탄, 망고, 용과,
짧게 보입니다. 흔히 열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파포딜라 감처럼 맛있습니다. 아보카도, 잭플룻, 파파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롱한 포도처럼 맛있습니다. 리치, 망고스틴, 슈가 애플 자주 안 보이니까 조심하세요. 도멜로, 바나나, 코코넛, 수박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포멜로, 이 부분이 좀 잘 안 쓰는 이름이죠. 패션플루트, 스타프루트, 로즈애플, 구아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대지방 가면 코코넛 나무, 열대를 상징하는 나무로 많이 보이죠. 그걸 잘라서 여기서 어떻게 코코넛을 잘라서 먹는지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코넛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릅니다. 그리고 코코넛 꼭다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스로 쳐서 다 깎아냅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처음 하시는 부분 직접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년 이상의 내공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뇌 부분으로 쪼개서 성분을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잘 하시죠? 네, 먼저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픈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다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면을 쳐줍니다. 그리고 상부 쪽을 슬라이스를 쳐서 전체 면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슬라이스를 쳐줍니다. 아주 능숙하게 슬라이스를 잘 치고 있습니다. 금방 몇 번 치고 슬라이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부 4번 커팅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 벌써 오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코코넛에는 코코넛 오일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맛있습니다. 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코코넛 오일 부분을 먹으면 그것도 대단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 부분을 긁어달라고 해서 그 코코넛 오일 들깨로 하나하나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 일반 우리가 수저로 긁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코넛 오일 들깨로 긁으면 금방 긁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 이 들깨로 긁어달라고 하시면 훨씬 먹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코코넛을 넣어줍니다. 깨끗이 먹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